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철민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092곳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8곳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의 경우 배출 허용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